저는 여기가 생어거스틴 입구입니다. 아까 저는 여기다가 촬영 허락까지는 맡았고요. 이제 메뉴만 시키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방 있죠? 네. 아,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오, 야, 괜찮다. 야, 내가 이쪽이 낫겠지? 이쪽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식으로 아,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네. 저도 일반 손님이잖아요. 네, 네.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별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지원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지원해주실 때는 그냥 여기 네. 해주신 것만으로도 네. 네.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뭐 저희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희도 이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뭐 지원 뭐 양을 늘려드릴까요? 아니면 뭐 양은 원래대로 네. 주셔도 돼요. 네. 그래야지 그걸 보고 다른 분들도 와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하시니까 네. 괜히 오해가 생길 수가 네. 있거든요. 저만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촬영하실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뭐 정상가로 다 계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원래 다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혹시나 뭐 직원 할인이나 그런 할인이 있다면 조금만 네. 해주시면은 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일단 저희 메뉴 시키고 네. 일단 메뉴 정해서 시키고 네. 아직 방송 아니죠? 아 지금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저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아니죠? 사장님 네. 얼굴은 나오지 않고요. 점장님이신가요? 아, 저 사장님이요. 네. 아 잠깐 인터뷰 잠깐 될까요? 아 그럼 고맙죠. 아 잠깐 자 지금 이게 채팅창이고요. 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네네. 아 네네. 사장님들 옆에 계신 분은 여기 생어거스틴 시청점 대전 시청점 맞죠? 네네, 맞아요. 네 여기 사장님이시고요. 되게 외모가 잘 생기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실례지만 이제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생어거스틴 대전 시청점 사장이죠. 네 사장 하고 있는 이제 이름도 얘기해요? 네 뭐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름 특이해서 복두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복씨시구나. 네 거의 청구했죠. 아, 전 이름이 만수예요. 아, 원래 이름이 네네네. 네, 뭐 비슷하네요. 아, 안 그래도 아까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아니에요. 채팅창에 이렇게 그 단톡방에서 몇 군데 물어봤더니 다들 지금 난리 났던데요. 지금 막 여기 온다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아 지금 옆방에서 안 그래도 저 지인들하고 모임하고 있었는데 아, 옆방에서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혹시 옆방에서 보고 계시면 그 별풍선이라는 제도 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들었냐? 예, 아무튼 예,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예. 오늘 방송 허락해 주셨거든요. 또 저도 원래 식당 다니기 전에 갑자기 갈 때도 있는데 원래 한 군데 정도는 제가 정해놔요. 아. 그래야지 저도 밥은 좀 편하게 일단 먹으니까 네네네. 일단 오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 주문해서 아, 안녕하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고, 네. 선생님들 일단 저희는 메뉴 좀 시킬게요. 먹고 싶은 거 골라. 일단 야 다섯 개 시키고 여쭤보자. 그렇지 추천 한번 받아봐. 네 일단 오시면 주문 좀 할게요. 네. 네네 저희 주문이요 이거 기프티콘으로요 생 베스트 메뉴 이거 가능하세요? 아 이거 세 개 있는 거 맞죠? 네 포터콘콘이랑 나시고랭이랑 포타이랑. 네네네. 그거랑요, 그, 똠양꿍 하나랑, 똠양꿍 그, 숙주 많이 넣어주시고요. 아니. 고수. 아, 고수 많이? 네, 고수 따로 좀 더 주시고요. 야문센 하나 주시고요. 네. 저희 시킨 거 말고 또 메뉴 괜찮은 거 뭐 있어요? 메인 메뉴에서 추천해드릴까요? 네네, 메인 메뉴에서. 칠리 농어도 많이 나가고, 그, 소고기로 만든 남마누이도 많이 나가고. 아, 칠리 농어가 농어 튀긴 거예요? 매콤새콤한 소스 부은 거거든요. 아 그럼 그거 하나 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사라다 그러니까 샐러드처럼 상큼한 거 있어요? 메인 메뉴에서요? 아니요 메인 굳이 말고 보니까 고수 무침이라는 게 있나요? 솜땀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솜땀이 어디 있어요? 샐러드 쪽에 펴보시면 아 야문센이 샐러드라는 네 야문센도 샐러드인데 아 그래요? 야문센 야문센도 좀 상큼하게 끝에 많이 주세요. 아 지금 저희 메뉴가 총 6개잖아요. 네
괜찮겠죠? 아 그러면은 아 야문센도 이거 샐러드구나. 그럼 그냥 쏨땀도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죠? 그럼 쏨땀 하나 주시고요. 총 메뉴 6개 이렇게 해서 메뉴 혹시 한꺼번에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원래대로 나오는 순서 말고 한꺼번에. 네, 그냥 한꺼번에 좀 깔아주세요. 얼만큼 정도 걸릴까요? 왜 샐러드 먼저 나오고 이런 식인데 같이 만드시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얼마? 아, 네, 그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영수 중 아니 이거 메뉴판 여기 냅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님들 머리 얼마 주고 했을까요? 아 진짜 할아버지 머리야. 쏨땀 맛 없을 것 같아요. 쏨땀이 보니까 이게 되게 상큼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님들 탈색하고 염색하고 네, 줄만큼 줬어요. 궁금하시면은 대전 탐방동에 불랑이라는 미용실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 보시면 돼요. 아니 아까 원장님이 자꾸 욕하시는 줄 알아서 그레이색이 그레이색이라고 자꾸 하시길래 자꾸 욕을 하시더라고. 그레이색이 잘 어울린 것 같은데 그레이색 이러셔갖고. 아니 광고가 아니라 근데 식당은 어딜 가든지 그 얘기는 항상 전 들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하니까 그냥 저도 먹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인스타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자세한 사진이 있거든요. 아 이따가 할 때 상 좀 내 쪽으로 밀게 땡길게. 네네. 이렇게 좀 할게. 민규 이쪽 이것도 밀고 네가 가까이. 오 이거 앞 접시가 되게 멋있어. 그지? 탐나. 아니 이게 소스인 줄 알았네. 묻은 거? 머리에 아 기본 찬이에요? 크림만 먼저. 아 기본 반찬은 그게 끝이죠. 아, 네. 원래 태국 음식집이 이러구나. 야, 나왔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쏨땀 얌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가운데다 좀 깔아주실래요? 아, 혹시 뭐 나오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 여기 좀 편하게 냅둬주세요. 여기 자꾸 알바 하시는 분들 외모를 물어보더라고요. 님들 진짜 이런 데는 알바 아무나 안 뽑아요. 자 일단 이게 야문센이고 이게 쏨땀이죠. 네. 네 이게 샐러드고 와 이게 원래 이렇게 커요? 와 아 너무 크다. 그게 또면꿍이죠? 근데 안 뜨거우세요? 아 그래. 아 이게 또면꿍 앞접시예요? 국자는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두 개 남았죠? 아, 네, 바로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네, 부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하나 남잖아요. 1, 2, 3, 4, 5,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확대. 와, 와, 야, 오늘 비주얼 장난 아니다. 와, 님들, 진현. 네, 야, 너 불러가려면 똑바로 해. 아, 일단 상대로 다 찍어. 저는 불러보니까 찍어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좀 앞으로 빼고 칠리 노멀을 가운데로 좀 빼고 또면꿍 깜짝아 와 여섯 개야. 아 이게 야, 피클이 인당 한 개네. 인당 한 개. 그러지 않을까? 네. 달송님 10개 팬클럽 하기 고맙습니다. 일단 총에서 있다가 오시면 영수증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눈 아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영아 여기 니꺼 피클 좀 치워줘. 저기요 아니야 오셔. 죄송해요 영수증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 이거예요 혹시? 아 네네. 아, 일단 보고 메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들고
저희들 일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님들 오늘 먹을 거는 생어거스틴이고요. 오늘은 리벤지님이 기프티콘 보내주신 거랑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문해서 일단 총 메뉴는 6개 시켰고요. 보시면은 이쪽부터 이거는 야문센, 이게 뭐 가벼운 그런 샐러드 같은 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쏨땀,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 저기 있던 거예요, 메뉴에? 생메스토에. 아, 오, 메뉴가 더 있었네요? 아, 저희가 메뉴를 좀 여러 개 시켜서. 민규 들어줘, 이거. 자리 바꾸자. 이거는, 그래, 나시고랭이고요. 이건 나시고랭이고, 이거는 또미양꿍. 또미양꿍은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메뉴긴 한데, 일단 또미양꿍 시켰고요.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쏨땀 아까 말씀드렸죠? 샐러드 같은 거고, 제일 큰 거, 이게, 우와, 이거 칠리숭어라는 거고요. 칠리숭어. 와.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왕새우 팟타이. 팟타이가 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게 진영이가 좋아하는 푸팟 봉커리입니다. 자, 아무튼 님들 오늘도 저희 민규랑 진영이, 아, 눈 아파. 왜 이렇게 눈이 아파? 아, 이거 눈이 매워. 네, 이거 매워요. 소방차 불러? 야, 나 마이크 던질 뻔했다. 미안. 야, 내가 화면, 내가 할 말 하면 돼, 이거. 자, 여러분들, 일단 저희 오늘 셋이 왔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게 먹자. 아, 배고프겠다, 얘네도. 그리고 저는 고수 좋아해서 고수 좀 더 받았어요. 야, 이 눈, 이게 바람이 연기가 나한테 오거든. 어, 너무 맵다.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매워. 그거 좀 앞에 앞으로 빼시죠. 야, 양파같이 진짜 그 눈물 나는 거 있지? 어, 잠깐만. 야,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어, 나 어떡하냐? 엄마. 좀만 더 해줘. 엄마. 잘 지내지? 나는 그냥 밖에서 이런 거나 먹고 있어. 어, 잘 먹겠습니다. 민규, 너 이거 처음 먹어본댔지? 또미양꿍. 또미양꿍에는 레몬그라스랑 라임을 넣어갖고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상큼한 맛이 나요. 그리고 새우도, 중새우도 있고요. 그리고 껍데기 새우도 있고. 민규 씨, 그릇 자리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영이가 적극 반영을 할 겁니다. 오, 감사합니다. 진영아, 너 이거 또미양꿍 어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 진짜 너는 그냥 좀만 먹을래? 안 주셔도 돼요. 국물만 좀, 새우만 먹을래? 네네. 그래. 새우만 하나 먹고. 맛있는데? 여기. 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 마감 시간이 10시인가 그럴 텐데 마감 시간 상관없이 방송을 하라고 또 뒤에 조금 전에 종이에다가 써갖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마감 시간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그 전에 나가지 싶네요. 지금이 8시 50분이거든요? 마감 시간까지 이걸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그치. 그냥 생선 뒤집어 달라고 하시네.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릇만 뒤집어 달라고. 네네. 생선 되게 커요. 이거 농어를 통째로 튀긴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칠리 소스를 뿌리셔갖고.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베스트 메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농어 민규 찍게 여기. 일단 농어 튀김을 보시면요. 와, 이건 찍겨려야 되겠다. 이것도 위에다가 고수 올리신 것 같은데. 와, 야, 생선 농어가 진짜 짱큼이. 야, 뼈까지 다 튀겨졌어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어, 아, 그 뼈는 안 될걸? 농어가 뼈가 되게 크고 두꺼워. 와. 단면 한번 보여주세요. 와. 야, 이러니까 우리가 스폰 얘기를 듣는겨. 야, 돈 내고 먹고 스폰 얘기 받으면 기분 좋냐. 근데 맛있는 건 맛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비주얼이 있잖아. 야, 나머지 좀 먹을게. 얘네도 그냥 편하게 먹어. 진영 얼른 먹어. 난 위보 이거 살까? 아, 하지 마. 이거 볶음밥에서 이거 계란 하나 먹으면 너 진짜 오늘. 야, 치킨 맛 난다. 되게 바삭바삭해. 치킨 맛이요? 어, 튀김이 되게 바삭바삭해.
야, 우리는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 먹자. 이게 개인으로 떠 먹으라고 있는 건데 가격이 이게 칠리, 야 숭어다. 아 숭어구나. 칠리 숭어에도 이게 28,000원이에요. 가격 알려줘. 오늘 해서 리벤지님한테 선물 받은 거 나시고랭 푸파분거리 왕새우 파타이 빼고 아 아무튼 다 해서 13만원이요 그냥 다 해서 13만원 이것도 샐러드가 있는데 소스가 안 뿌려져 있나? 쌩이야.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불이 켜져 있어요. 별로 안 비싸네요. 일단 메뉴 둘, 넷, 여섯, 7개에 13만원. 진영아, 이거 좋아한다며. 이거 진영이가 이번에 방콕 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진영아, 이건 네가 좀 화면 보여드릴래? 이거는 새우가 그거예요. 그 소프트크랩. 소프트크랩이라 껍데기째 드셔도 전혀 부담 안 되는. 와, 감사합니다. 멀리 있잖아. 뿌빠 뽕커리입니다. 아, 이게 좀 짱이다. 그리고 너 아까 뼈 먹을 수 있다 물어봤지. 먹을래? 네. 이거 뼈째 먹으면은 바로 실려가요, 응급실에. 네, 여기는 다 합쳐서 13만 1000원이에요. 그 기프티콘 보내주신 것 가격까지. 그거 빼면은 5만 4천원 빼야 되니까 8만 1000원에 한 7만 7천원? 어우. 되게 매콤해요. 칠리인데 매콤한. 야 미안한데 이거 좀 바꾸자. 나 너무 매워. 이거 커리랑 좀 바꾸자. 난 저 아 나 미칠 것 같아. 커리 좀 들어줘. 아 너무 힘들어. 땡큐. 그러니까 7만 7천원이 3개 메뉴 빼고니까 기프티콘 받은 거 하나 있어서. 근데 이건 칠리 이거는 너무 많이 튀겨주셨다.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튀겨주셔서 너무 딱딱하고 어떤 부분은 되게 촉촉해요. 여기 실내가 지금 에어컨 때문에 되게 시원해서 괜찮아요, 님들. 그리고 이게 쏨땀. 조금 샐러드 같이 가볍게 먹는 거 같은데 보시면 이것도 새우가 있고요. 야 우리 그냥 퍼 먹자. 어. 편하게 퍼 먹자. 퍼 쏨땀. 그럼. 살짝 그 그거죠. 고수. 되게 상큼해요. 상큼한데 매콤하고 고수향이 확 나요. 어 너무 좋아. 근데 여기에서 베스트 메뉴가 이거 이거긴 하거든요. 다 먹었어? 있네. 먹고 이거 먹어. 와 죽인다요. 그치. 어 이거는 아래에 살을 빼서 그 밥이랑 구별이죠. 아 근데 여기 살이 밑에 흥건이 있어. 어 그리고 여기는 체인점이에요, 님들. 대전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청역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체인점이니까 아마 한번 잘 찾아보시면 동네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뚜면꿍. 매운탕. 근데 또면콩도 가게마다 맛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주어에서 고수를 좀 더 얻었거든요. 제가 고수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은 제가 살짝 이렇게 데쳐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나리 먹는 거 있죠, 그것처럼 먹는 것도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드시면 샴푸 맛이라고 하는데, 아야 나 샴푸가 이러면 나 머리 안 감어. 야, 여기 새우 3개 있거든? 한 개씩 먹어. 아, 여기 새우 이거 있다. 이거 말린 새우 있지? 건새우, 건새우. 그리고 이게 파파야 같은데? 파파야가 아니야, 그. 야, 이거 좀 보여드려. 근데 이게 개 살. 그냥 피존 맛이라기보다, 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맨밥 하나 시킬까? 괜찮아? 지금 저기가 한입 먹고 오고 싶다. 나 맞아, 여기 바로 앞에 서가인국이 있어요. 이게 야문생인데 여기는 보시면 홍합이 하나 있네요. 홍합은 한, 야,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 뽁. 아, 아, 네가 이겼구나. 너 왜 아쉬워, 순간 아쉬워했는데? 아, 그냥 막내 줄걸. 그게 더 멋있었을 텐데.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되게 당면 있죠? 얇은 당면 같이 그런 면이 있어요. 샐러드랑 면이랑 소고기도, 아, 돼지고기가 이게? 돼지고기 같아요, 보기에는. 돼지고기도 같이 있네요. 토마토도 있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있습니다. 면이 되게 얇아요. 이거 되게 가벼운 맛이다. 되게 상큼하고 가벼운 맛이야. 일단 칠리 이거 옆으로 좀 빼자. 이게 먹기가 힘들어서 있네요. 잘 안 먹는 거 아니야? 나 살코기만 바를까? 근데 이거 숭어, 송어? 이거는, 숭어 이거는 살코기만 좀 바를게요. 와, 밑에 아직도 촉촉해갖고 김 나는 것 봐요. 근데 튀긴 게 아쉬운 점이 끝에 부분은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힘드네요. 일단 뼈 빼고요. 아이고야. 민규 너 지금 자꾸 뭐 맵지? 어? 야, 우리 근데 뭐 칠리 갈리 뭐 시키지 않았냐? 너 시킨 거? 아니 아까 그거 안 시켰어. 나 안 시켰다고? 어. 아, 미안. 나 시킬래? 아니요. 나 지금 이거라도 충분히 맛있어. 어우, 생각해보니까 뭐가 자꾸 없는겨. 야, 진영 여기 한 번만 찍어드려줄래? 님들 이거 칠리 자세히. 와, 야, 살코기 짱 두껍다. 와. 와. 뭐 먹어. 이거는 위에 부분보다 밑에 부분이 먹을 게 훨씬 더 많네요. 이제 근접샷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와. 보여드렸어, 조금 전에. 여기 칠리 소스 더 있으니까 찍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살코기만 얼추 발라갖고. 내가 살 다 발랐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자. 너네들 메뉴 잠깐만 옮길, 메뉴 잠깐만 옮길게요. 어떤 걸 뺄까요? 생어 거스틴 별로 안 비싸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른 메인 이걸 이쪽으로 이게 다른 태국 음식집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래요. 이거 가운데 넣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더 낫겠지? 근데 맵진 않은데 입이 전체적으로 좀 얼얼해요. 그치? 하나도 안 보여요. 구도도 이상하고. 야, 그래? 빛 때문에 그렇지. 너무 밝게 보여? 국밥 갈래? 밝게 그 상태에서 못 주냐? 잠시만요. 괜찮아요? 아, 또 괜찮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게 모든 분들의 입을 눈을 만족시켜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두운데? 지금 또 너무 어두워졌어요? 야, 이러면 너무 어떠시냐? 조금만. 아, 이게 땅콩 그 고소한 맛이구나. 근데 나는 이 동남아 음식을 아까 말했듯이 그걸 알고 제대로 된 음식을 처음 먹는데, 오, 저 내 입맛에는 오케이. 내 입맛에는 오케이. 화면도 오케이래. 아, 네. 네 입맛에도 오케이, 화면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우, 나 이거 너무 좋아. 아, 진짜요? 어. 진짜 호불호가 좀. 진짜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것 같아. 나는 다른 나라 음식들도 그 각 향이 있고 막 그게 있잖아. 너무 좋아. 그 고유의 맛. 어. 그러니까 그 맛을 즐기는 게 좋아. 삭힌 두부. 근데 아직 그거는 못 먹어봐서 진영이랑 같이 해서 너도 먹어야 돼. 저번에 친구가 뭐 냄새 맡아보라고 줬는데. 냄새 안 맡고 토할 뻔했다고? 진짜. 근데 치두부가 먹기 그렇게 힘든가요? 구역질 난다고? 예, 냄새 안 맡았는데. 저 요즘 약간 비 좀 강한 편이거든요. 너 비 세잖아. 나는 그럼 100%다. 너는 그 근처 가면 토하고 있을 거야? 나는 그럼 100%다. 세계 2위 냄새라는 거 악취 나는 냄새. 화수구 냄새. 야, 근데 와, 화수구 냄새면 좀 심한데? 심한데 화수구. 먹으면 맛있다. 먹으면 맛있대. 아, 냄새가 힘들구나. 야, 근데 이거 먹어 이거. 아니, 거기다 봐, 편하게 줘, 거기다. 오케이. 그거가 거기에 있는 거 같아. 큰 새우도 먹어줘요. 큰 새우 어딨어? 이거 말씀했어. 아. 아. 오.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그냥 아가. 야, 그냥 다 너 먹어. 너 먹어. 너 이제부터 나오는 거 좋은 거 너 다 먹어. 야, 너 대가리는 먹을 거야? 야. 아, 진짜. 가위가위보. 아, 무지빠. 새우는 여기 안쪽이 되게 맛있거든요. 골이 원래 제일 맛있는 거지. 근데 얘네 좀 배부른 느낌이다. 아니, 나 지금 처음. 아, 니네 이래서 되게 좋아. 아.
머리색은 근데 한 1, 2주만 봐주시면 돼요. 회색이 금방 빠지니까. 근데 이거 회색깔 빠지면 살짝 노란빛? 갈색빛 난대요. 슬슬 우리 폭탄유 슬슬 주문하지 않나? 아, 마음이 준비됐냐나? 야, 진영이는 술쟁이요. 술 잘 마셔. 대리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콜라 사이다 환타 한 개씩 주실래요? 환타는 그럼 뭐뭐 있어요? 뒤편은 아 여기 메뉴 있나요? 에이드도 있거든요. 콜라랑 그러면은 스프라이트 이렇게 주세요. 네 일단 두 개 주세요. 나시고랭이 요즘에 이거 안 먹었네요. 아 아까 네가 먹으면 나 죽인다며. 야 이거는 같이 그러니까 비벼갖고. 아 난 또. 야 원래 그래서 볶음밥이나 이런 거는 비빔밥은 애들이랑 같이 먹을 때 지킬건 지켜줘야 돼. 아 맞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있어 언니. 그러니까 삔또산 그 있잖아. 님들 시장 가서도 우리 500원 막 100원 200원 안 깎아주면은 괜히 사기 싫잖아요. 그 막 한 2, 3만 원치 샀는데 그 몇백 원 안 깎아주면은.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것도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뒤에 뭐 있어?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마 주름. 나중에 생길 건데 미리 생긴 거지 뭐. 아, 고수 너무 좋아. 고수. 벤츠 형 가격에 비해 맛 어때? 오.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괜찮고. 근데 이거 칠리 숭어 얘는 좀 아니에요. 가격 대비 돈 아까워요. 28,000원인데 여기 약간 좀 상견례 자리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상견례 그렇지. 부모님이 이거 못 드시면 어떡해. 향신료 못 드시면 어떡해. 그렇다면 나시고랭을 드시면 되지. 좀 볶음밥이니까 그냥. 그렇지. 아 여기다 주세요. 네 그냥 저희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숭어가 비주얼적으로는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뭐 접대자리나 회식자리 같은데 뭐 사진 같은 거 찍고 싶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8,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튀김을 너무 빡시게 튀기셔갖고 먹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이게 28,000원이면은 푸팡퐁컬이나 뭐 딴 걸 하나 더 시키겠어요. 상견례 자리는 한국 음식 식당으로 그쵸 그게 나은데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 그 말이었지 민규야. 그렇지. 아니 뭐가 제일 맛있어요? 나 이거 커리. 커리랑 나는 요거 똠양꿍. 아 진짜요? 어. 완벽한 좋아. 아 너 맥주 따는 거 아니지? 아. 야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아 미안해. 빨대. 아 미안해. 자 근데 자 회식 자리 오면은 막 부장님들 하시는 말씀. 뭐 부장님들 무슨 말씀 많이 하시니 이게? 부장님들. 아 오늘 1차에서 가는 사람은 상관없다고. 뭔 말이요? 나보다 먼저 가도 상관없다고. 아 오늘 가실 분들은 먼저 가시고. 에 우린 2, 3차까지 갈 사람은 갑시다. 먹고 죽읍시다 막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야? 건배! 아 진영이 안 줘? 아 그런 말씀 하시구나. 나는 3차까지 갈 건데 자네 몇 차까지 갈 텐가 그런 말? 야 지영이 진짜 막 에키스 가졌다 지영이. 아 이거 진짜 이쁘네요. 이쁘지? 야 색 한번 보여드려. 야 근데 이거 그릇 되게 높다. 높다. 아 그리고 이거 아 이거 바로 비벼서야 되는데 이게 나시고랭이지? 아니 아니 이거 아 팟타이. 팟타이 보시면은 여기 향신료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양꼬치 먹을 때 그거 아닌가요? 찌란? 찌란? 그 아니 이거 고춧가루인데? 아 진짜요?
띠란이라며. 띠란놈아. 이거 그냥 생 고춧가루 맛나요. 그 우리 방앗간 앞에 지나가면 나는 냄새 있죠. 그 맛나요. 이거는 넣으실 분들은 넣어주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자, 저는 그냥 보시면 옆에 숙주랑 같이 있거든요. 레몬도 있어요. 레몬을 여기에다가 살짝 짜주시고요. 그리고 그 레몬 씨는 여기 떨어졌는데 씨는 미리 발라주시고, 아, 씨는 빼주시고요. 먹을 때 고추장스러우니까. 자, 이제 비벼야되는데 왜 잘 안 불어갖고. 아, 이거 님들 이거 중요해요. 이게 땅콩가루거든요. 여기 뒤쪽에 숨어있는데 여기 이게 견과류 그런 걸 간 거라 이거랑 같이 드시면 되게 고소하고 좋아요. 일단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비비고 먹어볼게요. 아, 나 이거 처음에 비볐어야 돼. 아쉽다. 생각하더니 팟타이 만남. 여기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아, 나 혀 끝이 너무 아려. 근데 고춧가루 때문에. 여기에 건새우 있죠? 건새우에서 나는 그 맛이랑 땅콩가루가 있어서 되게 고소고소해요. 너무 좋다. 아니, 나시고랭이 맛있네. 내 스타일이네. 네 스타일. 야, 너 이거, 너 땅콩 좋아해? 땅콩 알레르기 있어? 아, 땅콩은 싫어하는데. 이거 조금만 먹어봐. 그럼. 피넛은 좋아하지? 너 지금 내가 웃어줬으면 좋겠지. 빨리 이 순간에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 또한 지나갈게요. 내가 순간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랐어. 진영 앞에 있으니까 편하게 먹어. 아니, 근데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진짜 이건 애들도 안 해요. 아저씨들도 이런 개그 안 해. 혹시 내 회사 부장님 이런 개그 하셔? 부장님 여기 방송 나면 큰일 나. 진짜 깜짝 놀랐지. 개그. 여기랑 여기 고수 조금 넣어갖고. 아, 고수 없다. 야, 고수 조금만 더 달. 님들 고수 더 달라고 해도 돼요? 야, 되나 근데? 너도 먹방 고수니까 고수 더 달라면 고수지. 진영이 웃었다. 진영이 웃었다. 한 명만 웃으면 돼. 야, 방송 터졌어? 어? 리트라이 해줘. 왼쪽. 왼쪽 왼쪽. 아. 위에 스타트 눌러줘. 예스. 밑에 걸로. 아, 됐어 됐어. 그냥 밑에 걸로 한번 그냥 누르기만 해. 밑에 거 왜 터졌지 갑자기? 이유 없이. 아, 흐름 좋아. 방금 돼요. 돼? 눌러줘. 고수 조금만 더 달라고 부탁드려보자. 어, 근데 갑자기 터졌네요. 죄송한데 혹시 고수 조금만 더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언니들 되나봐요. 고수 일단 조금 더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 되게. 어,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 없이, 야, 이거 버퍼도 없이 갑자기 터졌잖아. 네, 갑자기. 이거는 뭔가 다른 데에서 이상한 일이 있는 겨. 아니면 칠리 먹을수록 아까워. 아재기 그 카메라도 힘겨웠나 보.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이건 너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거의 삼성전자에 다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재기로 딱 오퍼하고 딱. 이사로 데려가야 돼, 이사. 그치. 어.
그러면은 서울로 이사하고 나도. 너 심슨 봐? 아니 심슨 웃는 소리랑 똑같아. 여기는 님들 태국 음식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다 비슷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고수는 조금 더 얻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고수랑 나시고랭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아, 팟타이. 고수는 무슨 맛이야? 어, 되게 잘 어울린다. 먹어봐. 아, 아니, 자신이 없어서 그래. 궁금해. 조금 너 여기 아니면 이런 거 먹을 기회 없어. 야, 삼이다 하고 먹으면. 어우, 너 이제 배부르냐고요? 어떻게? 별로요? 민규 지금 울어요. 죽으려고요, 진짜. 이건 식초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되게 시큼하고. 매운 걸 고추로 넣은 것 같은데. 그 고춧가루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딱 먹었을 때 청양고추 넣으면 왕 그런 맛 있죠. 그좀 태국 고추를 넣나 솜땀이. 그리고 저 제일 궁금해 좀 궁금한 맛이 있거든요. 이거 나시고랭이랑 아 팟타야 미안 죄송합니다. 이거 팟타이랑 이렇게 커리 이거랑 섞어갖고 원래 커리 여기에다가 맨밥을 좀 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어, 방종 진짜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이유도 없이 팍 꺼졌어요. 와 되게 과자 맛인데 되게 고급진 과자 맛이야. 와. 고수 냄새 토 나옴. 어, 그거는 정말 입맛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의 입맛 차이, 개인의 입맛 차이. 전 너무 좋아요. 나도 고수 맛있게 먹었어? 또 여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두 번은 권하지만 총으로 쏴버릴 거니까. 너 총 갖고 다니냐? 남자라면 다 하나씩 총 있지. 너는 권총이냐? 나는 따발총. 따발이야? 에, 난 바주카. 그냥 그 손오공 알죠? 님들 거기서 접하게 갖고 다니는 거. 아우, 아. 아, 뭐 확인할 게 있어야 알지 이건 뭐.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 만나수님. 아 만나수님 이런 슈발개 감사합니다. 이런 슈발개님 만나수님 사람들이 말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이름은 생 어거스틴이라는 데예요. 아 진영이 새총이냐고요? 아이 진영이는 그 꼬무질. 꼬무질 알지? 아 재밌다. 뭔가 맛들이 되게 익숙한 맛 같은데 달라요 뭔가. 몰랑님 슈발개 감사합니다. 촬영하는 분은 음식 따로 먹고 계산하는 거 아니요 그냥 같이 먹고 그냥 뭐 같이 나가면 되는 거죠.
아. 와. 이거 볶음밥. 아, 이거 진짜 강추. 나는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아, 싸움 나. 이런 거 먹으면 싸움 나지. 이런 거 달걀이 딸려올 때는 이렇게 딱 끊어 주시면은 친구와의 우정이 더 끈끈해져요. 아, 나 저걸로 친구 30명이랑 인연 끊었지. 되게 볶음밥 잘 이렇게 볶으셔갖고 쌀 나라리 잘 떨어지고요. 그냥 맛있는 볶음밥인데? 근데 이게 밥알이 확실히 날리긴 해요. 밥이 전혀 질지가 않고 날날이 다 떨어져요. 민규 상처받지 마. 왜? 지금 너 상처받은 채팅 하나 올라와서. 아, 나 집에 가라고? 친구 재미없어요. 집에 보내. 아, 근데 저 이거 진짜 진심으로 30명이나 끊었는데 저는. 드립 아니. 그럼 내가 31번째야? 아, 오늘부로? 알겠어. 나 지금 버릇 나왔어. 그냥 이렇게 퍼먹는 거. 아. 야, 진짜 님들 버릇이 위험하다고 3년 동안 이게 버릇이 생기다 보니까 야, 뭐 있냐? 아, 안에 그게 있네. 불 여기다가 해갖고 음식 계속 처음에 유지시켜 주시는 거. 따스님 한 개 감사합니다. 오, 네, 저 진짜 버릇이 나왔, 버릇처럼 그냥 손이 갔어요. 근데 오늘 평일이라 그런가 손님이 빨리 빠진다. 아. 근데, 맞아, 저번에도 냉면을 시켜놓고 셋이 같이 먹자고 하더니 혼자 그릇 들었잖아. 근데 나 이거 볶음밥은 맛있긴 한데, 우리 아빠가 볶음밥은 더 잘하는 것 같아. 특히 일요일 아침에. 아, 일요일 점심. 근데 일요일 그럴 점심에는 아빠가 밥 많이 좀 해주시지 않아요? 그렇지. 그냥 좀 일요일은 짜파게티인데, 아이 짜파게티 아침 내가 끓여 먹고 점심엔 아빠가 이런 볶음밥 같은 거, 저녁에는 짜장면. 엄마 밥하기 싫으시니까. 어우, 시큼해. 이게 살짝 태국의 김치 같은 거, 전통. 아. 진짜 물김치 맞나? 아, 진짜. 물김치 같은 느낌이야. 시큼한 물김치. 근데 땅콩이 있어서 되게 고소해, 씹을 때. 우리 아버지는 설거지해줘요. 밥은 내가. 오, 진짜? 설거지가 더 하기 귀찮은 건데. 태국 음식을 일식처럼 먹으려면 이렇게 먹으면 돼. 일본은 거의 들고 먹잖아. 근데 태국 음식이 진짜 매력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왜 많이 찾나 알 수 있죠. 난 똠양꿍 이거는 우리나라에 진짜 비슷한 게 없어요. 아, 이게 비싼 거 없지 우리나라에? 내가 먹어봤어. 없어. 진짜 없어. 처음, 난생 처음 먹어. 난생 처음 먹냐. 그래서 진짜 호불호가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두부 튀긴 거도 이렇게 작게 있고 그 식감이 두부조림 같아요. 한번 튀긴 다음에 우리 두부조림 하는 거 그 식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밑에 땅콩가루 이렇게 깔려 있어서 씹을 때 되게 고소하고 마지막까지 여기 그릇은 되게 비싸겠다. 마이솔님 한 개 세 개 감사합니다. 야, 뭔가 조금 그 냉면 먹는 느낌이야 이거. 돼지고기가 씹히고. 아, 한 잔 더 해야겠다. 무슨 일 있어요? 응? 무슨 일 있어요? 아, 회사일 다 못 갔지 뭐. 너도 한 잔해? 회사일 힘들지? 아, 하나 먹어. 와. 아이들이 남긴 밥 먹는 엄마 같아요. 아유 씨앗끼들 말이야. 근데 엄마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기들이 음식을 남기기만을 기다리네요. 야, 우리 엄마도 이 마음이었을까? 우리 아들이 남기나 안 남기나. 그래서 우리 누나가 누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음식을 끝까지 다 먹고 저희 누나는 잘 안 먹었거든요. 누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맛있겠다니 10개 팬클럽 하기 고맙습니다. 숭어튀김이랑 커리랑 혼합을 못해요. 어우, 다 먹어갖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숭어는 조금 가격 대비 돈이 많이 아깝다 생각을 하네요. 야, 니네 이거 좀 더 먹을래?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고마워. 야, 진짜. 근데 이렇게 보면 해물탕이에요, 해물탕. 그치? 해물탕 마지막에 미나리랑 막 숟갓 남은 거. 숭어는 맛이 없다기보다 맛은 있는데 조금 가격 대비 양도 그렇고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맛은 괜찮아요. 이거 봐, 버섯도 있고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야, 남은 거 뭐 있지? 남은 거 다시 오래 밥 좀 나왔어. 볶음밥? 기억해. 아, 아쉽다. 근데 난 전체적으로 좀 맛있었어. 특히 아까 그 커리에서 그 새우인가? 아 뭐였지? 개. 오, 개. 어, 그거 맛있더라. 여기서 새우 넣어. 아, 손도 안 내야 돼. 됐어. 진심이야? 근데 진영이가 아까 그 왕새우 저기에서 새우를 안 먹었어요. 나 먹어봐. 남긴 거 맞아? 칼바 안 하냐? 어우, 응? 이거 달걀 입혔어? 어,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이거 먹으니까 달걀 그 지단 있죠? 달걀 맛이 처음에 확 나갖고 되게 부드럽다, 고소하다, 그 달걀 그 맛이 확 나다가 씹을수록 새우 맛이 되게 많이 나요. 야, 명절 같아. 전 있잖아. 아, 어. 전 같아. 밤 나온 지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아, 되게 천천히 먹었다. 야, 말 안 하고 먹으면 이거 그냥 끝나. 7분이면 먹죠, 님들. 넉넉히 10분? 그치. 정무 얘기 한 번만 해달라고 하시네. 뭔 얘기를? 정모, 뭐 일정이라던가. 정모는 일단 그 제 방송국 오시면은
공지사항에 써놨어요. 거기에 써놓은 것처럼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 타고 들어오시면 인크레더블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로 정보 모집을 하고 그 초대되신 분들은 14일, 15일쯤에 연락을 드릴 거고요. 2, 3, 하루 이틀 내로 입금 안 하시는 분들은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근데 밥은 진짜 꼬지다. 와. 아우, 야, 뭐 또 없냐? 그거밖에 없어요. 아, 진짜 맛있게 아, 먹는다. 진짜.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 먹어봐. 아, 아니야. 아우, 너무 좋다, 이거. 음식 하신 분 그릇 보고, 아, 진짜 음식 하시는 분들 그게 있더라. 딱 손님이 끝까지 다 먹으면은 부드. 야, 식으니까 더 맛있어. 니께 이거. 그 니 거야. 식으니까 이게 맛이 더 강해지고. 그래. 네, 근데 일단. 머리는 잘 먹었... 머리란다. 일단 오늘 시킨 거는 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는 이제 나가보는 길에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지금 이제